네, 안녕하세요. 아파트컬처의 송재건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 계획을 하게 되면 꼭 연달아서 고민하는 게 되는 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식탁을 놓는 경우에 식탁의 높이에 단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아예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아일랜드 공간과 식사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되지만 이렇게 수평적으로 굉장히 길다라는 형태의 디자인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꽤나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이 상판의 세라믹이나 인조 대리석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내려오면서 이 아일랜드와 식사하는 공간을 두 개를 분리했던 것도 하나가 있고요. 또는 이 상판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 하부를 비움으로 인해서 이 일체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했던 디자인도 있습니다. 하지만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게 아일랜드 높이 형태로 만약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일반적인 의자에서 앉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 자체가 바 테이블이라고 하는 약간 높은 의자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낮춰서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텐데 이렇게 낮춰서 시공하는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오다가 이게 꺾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좀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저희가 최근에 그 오피스 공간에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모션 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사람이 서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런 IT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스크인데요. 저희가 착안했던 게 그 모션 데스크를 혹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적용을 해봤습니다. 그 실제로 저희가 바로 성공을 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약 일자의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세팅 이미 다 해놨는데요. 딱 세팅 1번으로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판과 동일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연출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업대로 쓸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사람들이 서서 간단하게 이 와인 한잔 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홈파티를 할 때도 이런 높이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. 평상시에 만약에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높이가 그래도 바닥에서 한 750 정도 되는 높이가 식탁을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높이거든요. 그런 높이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설정해놨던 두 번째 설정 값으로 설정을 바꾸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. 어떠신가요? 이 모션 데스크를 활용해서 주방 디자인을 했더니 저희가 그동안 고민이었던 기역자냐 니은자냐 일자냐라는 이 고민들을 다 해소하고 사용성에 따라서 이것을 보여지는 것처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바로 모션 데스크의 장점입니다. 그래서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모션 데스크를 꼭 어떤 오피스 공간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주방 쪽으로 넘어와서 주방 쪽 공간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설정값이 여러 개 있는 거고 높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높이 보시면 좀 더 낮게도 할 수 있고요. 때에 따라서 더 낮게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높이 하려면 높이도 지금 저희가 설정값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. 보시는 것처럼 모션 데스크다 보니까 높이도 제약 없이 일정하게 기존에 있던 아일랜드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션 데스크를 집안에 들여와서 공간을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자, 이것으로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 아일랜드와 연결된 식탁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모션 데스크 강력 추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